요즘 당내에서 당 대표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. 어제도 세월호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, 또 그전에도 5.18에 관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, 여당과 또 어용시민단체들, 우리 당을 향해서 그야말로 막말을 쏟아내면서 당대표와 당의 결단을 촉구한다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. 당대표께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중요합니다만,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식구들 보호해 주셔야 하고,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식구들이 더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당대표께서, 원내대표께서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만, 왜 잘못했는가, 또 실질적으로 진위가 무엇인가, 또 우리가 그런 일을 딛고 새롭게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대표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.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검찰도 삐끗하면 피의자로 데려가고, 경찰도 삐끗하면 포토레인에 줄 세우고, 좌파 언론이나 어용 시민단체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할까 하는 것들이 앞으로 눈에 뻔히 보이는데, 이 일에 관해서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, 또 적극적으로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